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애플페이. 또이 애플페이 얘기가 또 나오는 시즌이 됐습니다. 뭐, 말들이 많았어요. 2022년도부터 뭐 애플페이가 들어올 것이다. 아니다, 안 들어올 것이다. 연기될 것이다. 지금 일단 뭐 금감원 통과가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3월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뭐 들어오면서도 온라인이 먼저니 뭐 오프라인이 먼저니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으면서, 또 우리가 또 주식을 또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등락을 또 거듭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 뭐 이번에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까? 또 그런 걱정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플페이를 보면서도 그냥 단순 테마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또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그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삼성페이와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차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 지금 미리 지금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 및 카드 결제는 오른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갖다 대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페이는 이제 접촉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 단말기를 이제 MST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로 이루어진 단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자성을 띤 물질에 대해서 접촉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페이가 이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점은 뭐 있냐면, 기존부터 써왔던 이 단말기를 가지고도 쉽게 활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들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틱에 대한 부분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성에 대한 부분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자성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 삼성페이도 그런 자성을 이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보급률이 단기간에도 획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결과였던 부분이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취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취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왜 스마트폰 케이스 뒤에 특히 이제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것좀 주로 보시는 분들,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자석을 이렇게 붙여놓고 쓰는데, 그게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 내비가 좀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휴대폰 내비가 또 빠르고, 저도 이제 자석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 보니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한 번씩은 이렇게 잘 결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뒤에 이런 자석 케이스를 붙여놓다 보니까 자성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오류가 한 번씩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비접촉식이 아니라 접촉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결제가 되는 방식이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또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NFC 방식이라고 하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은 어떤 방식이냐라고 봐야 되면, 우리가 뭐 지금 밝은 화면이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상세히 보시면요,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제 단말기 사이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방식을 NFC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NFC라는 것이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비접촉식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근처에 근거리 무선 통신에 대한 기술력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근처에만 있더라도 결제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서 막 문기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비중이 크다 보니 중간중간 혼선이 전파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운영이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오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NFC 방식이 훨씬 더 뭐랄까요, 좀 더 편리한 방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이미 이 NFC에 대한 대중화가 물꼬가 터졌던 구간이 바로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때 이제 보급률의 한계를 좀 보였던 것이, 요번에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뭐냐면, 야, 그럼 이제 NFC 단말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NFC 단말기를 따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NFC 단말기를 누가 비용 처리를 할 것이냐? 누가 비용 처리를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이제 MST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던 그 단말기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나누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NFC라는 거 이제 칩이 따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 NFC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여기에 이 내장 칩이 있어줘야지만 그 신호에 대해서 주고받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칩을 심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감내할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때도 2011년도에도 야, 어차피 NFC나 MST나 지금 이때는 거의 비슷했거든. 뭐 결제되는 거 비슷하고, 차후에 우리가 NFC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공급에 늦지 않다, 일단은 MST부터 우리가 결제부터 해보자, 지금은 온라인 결제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지 않냐 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MST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기존 단말기 방식이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썼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2015년까지 이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NFC 단말기는 사실 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에 약 15%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페이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NFC 단말기 들어와서 애플페이 그거 누가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인데, 자,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이용자 수를 보면 사실 지금 2018년도까지 애플페이가 1억 4천만 명 이용을 했고 2020년도에 2억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삼성페이도 마찬가지로 1억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자, 일단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뭘 뜻하냐 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MST를 선호할까 아니면 NFC를 선호할까? 자, NFC를 선호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페이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지 않게끔 이제는 NFC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니즈도 현재는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의 규모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간편결제 시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한 개가 또 코로나 시대가 왔었기 때문이었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실제로 2020년도에 가장 크게 급등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쿠팡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간편결제 시장이 엄청난 상승세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간편결제 시장에서에 대한 애플페이는 좀 더 공급이 쉽겠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매장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결제는 결국 PG사에 대한 개통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결제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프라인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밴 업체들이 이런 단말기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전자결제나 현금결제나 이런 것들 총칭해서 우리가 PG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여기 이제 과거 2021년도 1분기까지 자료인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만을 따진다면 삼성이 77%예요. 그리고 애플이 22% 국내에서 이 정도 넣는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전체 점유율은 애플이 훨씬 낮아요. 하지만 20대에서 30대 층에서는 50% 이상이 애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점유율에 해당하는 이 22%가 대부분이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들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20대, 30대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만 애플페이가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 앞으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특히 많은 층이라고 기사에는 표현을 해놨어요. 자, 특히 많은 층은 우리가 남성은 20대에서 30대가 66%를 차지하고 여성도 20대 30대가 68.7%를 차지합니다. 자, 자녀들이 영유아기에 있는 집에서 66%를 차지하고요. 1인 가구 66.8%가 차지합니다. 이 계층을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주도하는 주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론 이게 2021년도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히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계층들이 20대와 30대, 그리고 젊은 애들을 키우는 집, 그 1인 가구, 딱 최근에 20대 30대 트렌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40대 초반까지도 여기에 해당하는 층이겠죠. 자, 그런데 이 층들이 지금 현재 애플의 아이폰도 많이 쓰고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단말기에 대한 보급률이 높다 낮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애플페이로 온라인 매출과 또는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얼마 정도가 지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저는 의미 있는 성과가 4월 달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특히 적은 층 나무 같이 보시면 남성은 50대 이상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녀를 성인이나 또는 독립기를 띄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매출은 낮게 잡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계층 거의 이제 소비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계층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들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소비는 좀 떨어지는 그런 통계 자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NFC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NFC 관련해서 저희도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급등 양상 많이 나타났었어요. 뭐 이번에 처음으로 올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하잉크 코리아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에 하잉크 코리아 간편결제 서비스 얘기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2월 8일 날. 26%가 크게 급등 나왔습니다. 화요일날 방송 이후에 급등이 한번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회사는 이제 NFC 관련돼서 간편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놓은 업체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페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NFC에 대한 기술을 쓴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강하게 오른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 이어갔던 것이 이제 다우데이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움증권 그룹의 우리가 그 모회사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 2015년도로 거슬러서 한번 가보시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2015년도에. 자, 2015년도에 크게 올라왔는데 이때 왜 올랐을까? 이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삼성페이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이라도 보더라도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아직도 이제 신고가를 이어가는 양상들인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아주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나눠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NFC에 대한 칩, 이제 단말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칩, 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근거리 무선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빅텍이나 파트론 또는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기업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갤럭시에 NFC 칩을 납품한 이력도 있는 기업이고, 에이스테크는 이런 NFC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로 또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데이터나 이제 우리 한국정보통신 또는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기업도 이제 벤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지금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서서 이제 다우데이터 2015년도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15년도에 똑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상승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전에 그전 2016년부터 이어져 왔던 박수권은 현재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대로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 추세에 대한 상승세를 좀 더 유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도 마찬가지 이제 벤 기업이죠. 2019년도,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최고가, 이 기업의 최고가인 5만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신호가 드러나는 이런 불꽃슛마다 반등세를 강하게 이렇게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저점을 조금씩 올려 나갔었거든요. 이런 저점을 올려 나가다가 그 자리를 지금 이탈함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추이만을 본다면 27,000원 밴드 주변이 현재는 바닥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현재 구간부터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밴 업체들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또는 다우데이터라든지 또는 한국정보통신 모두 다 아직까지 추세는 우상향이 잡혀있다. 그러면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가 이미 선방됐다라고 보는 것은 일부는 선방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선방됐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이제 KG이니시스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기업도 이제 PG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전자결제를 총칭해서 PG 업체가 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전자결제 창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 모이게 됩니다. 계좌 이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뭐 현금 이체에 대한 부분이란 여기 중간에 이제 다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나눠주는, 만약 현대카드 결제를 했다가 현대카드 연결해주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 결제했다가 은행으로 다시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PG 기업이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고요. 그 PG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이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과거에 2020년도 8월달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쿠팡과 네이버 페이에 또 주 결제를 또 담당해주는 곳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다.
그리고 해외 직구 이슈가 됐을 때도 직구 이슈 관련해서 KCP거든요. 이게 그런 한국 사이버 결제가 많은 유통망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현재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그럼 바닥을 옆으로 이제 횡보를 꽤 많이 지금 현재까지 좀 붙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 신호 드러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은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14,0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낙폭과대 이후에 아직까지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월봉인데, 월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강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번에 이제 바닥이 형성되고 난데 그 자리 자체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제 KG이니시스. 자,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꽃슈 패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강하게 형성이 이루어졌고, 마치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형성이 좀 이루어졌고, 우리가 일봉을 보더라도, 자, 일봉상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 이렇게 강한 시세, 여기서도 이제 강한 시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봉 같은 걸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크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2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12,000원 밴드까지 급락을 하고, 거기서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더 여기, 이 자리죠. 11,000원대, 11,500원대 바닥을 찍고, 자, 14,000원까지 약 30% 반등,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붙이는데, 자, 이것도 이제 고가는 조금 막혀있는, 고가를 이제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14,300원대가 고가. 대신에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저가 같은 경우에도 한 12,600원, 13,000원 밴드가 하방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애플페이에 대한 출시는, 그때부터는 좀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보셨는데요. 뭐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상향이 조금 잡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플페이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시장이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앞서 봤던 그런 불꽃슛 검색식, 그리고 평생 무료 신호 검색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또 다시 또 방송국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루도 딱 오늘까지만 전화로만, 대신에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이제 가격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못 하신 분들은 023490-464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오늘까지 특강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추출됐던 기업이 이제 아이센스,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오늘 또 10%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곧장 이렇게 검색식 추출된 기업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으니까요. 검증된, 성과 검증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또 수익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00%씩 갈수 있는 기업들 미리 선점하셔서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번에 평생 무료 이벤트 반드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